소방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습니다.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.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 지금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도 헬기를 타고 여전히 인명구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헬기를 타고 헬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그 헬기를 또 타고 임무 수행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. 네? 이거를 아시냐고요. 그 우리 대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.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헬기 사고가 나서 그러면서도 또 인명구조를 위해서 다닙니다. 네? 엊그저께 잘 다녀오겠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악수하고 간 직원들입니다. 근데 잘 다녀오겠다는 직원들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. 다른 데 갔었으면 벌써 와가지고 저보고 잘 다녀왔다고 제가 고생했다고 어깨 두드려주고 손 잡고 그랬던 직원들입니다. 정말 대원들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. 여기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좀 도와주시든가